저기도 커플, 여기도 커플. 아주 그냥 나만 솔로네.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. 봄 사랑 받고 날. 어머, 이게 누구예요? 예,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와 강촌 여행을 함께했던 바로 그분입니다. 아니, 혜원 씨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, 한혜원입니다. 반가워요. 제 마음이 떨리는데 이게 꽃 때문인지 혜원 씨 때문인지 모르겠어요. 그럼요. 아, 나도 모르겠다, 정말. 네, 저는 오늘 바이킹만 안 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불안해요, 조금. 혜원 씨, 그런 말은 넣어도. 넣어도 일단 돼요? 이 꽃을 보세요. 지금 이 순간을 즐깁시다, 혜원 씨. 그럴까요? 자,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? 즐기러 출발!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여행. 봄, 꽃, 바람, 그리고 혜원 씨가 있어서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뭐가 꽃이게? 아, 이번에도 힘드네요, 진짜. 이번 주에 스튜디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숲길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? 너무 좋아요. 아니, 근데 숲길보다 산책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, 산책이 훨씬 낫죠. 근데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산책보다 더 편한 걸 제가 준비했습니다. 있어요? 그럼요. 업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? 어머. 모노레일 타요? 그 넓은 수목원의 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모노레일. 우와. 봄에는 벚꽃 터널을 지나는 듯 황홀한 풍경을. 너무 예쁜데요? 여름엔 초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싱그러움을.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 오색 단풍이 어우러진 수채화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언제 와도 늘 아름다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버님, 어머니. 네. 아니,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노레일을 1등에 딱 서 계셨어요? 네? 서둘렀어요.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? 7시 40분? 아니, 6시 40분. 아, 어머님이 더 잘 알고 계신데요? 아니, 두 분은 이렇게 네.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45년. 왜 달라요? 어? 제가 다른 거예요. 왜 다른데? 이 아저씨. 왜 다른데? 아니, 아버님은 40년, 어머님은 45년. 5년이 어디 갔죠? 네. 5년이 어디 갔어요, 아버지? 다른 여자인 줄 알아요. 네. 아니, 혹시 저희 어떤 사이 같으세요? 누구요? 연인이지 뭐. 오! 아, 저희 직장 동료. 아, 직장 비즈니스 관계. 아, 처음에 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비즈니스가 또 연인이 됐어. 그렇게 말씀하시네요. 어머니,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만나셨어요? 직장. 아, 어머. 어, 진짜요? 어때, 직장에서 뭐 어떻게 연인이 될 확률이 있어요? 아, 100%. 와, 100%라고요? 아니, 한치의 그것도 없이 100%. 아, 좋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재밌게 놀다 갈게요. 네.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비즈니스가 발전이다. 어머. 비즈니스가 연인이다.